꿈에 개고기를 먹어요. 그 사람도 100% 죽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마다 디테일한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3일에서 5일 내에 소송당하는 거 아시죠? 뭐 꿈 해몽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예. 뭐 선몽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 대운이 들어온다 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그런 꿈의 종류는 뭐? 꿈 해몽은요,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꿈을 꾸는 사람마다 디테일한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네. 같은 개꿈을 꿔도 그 상황이 다 틀리고 같은 똥꿈을 꿔도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거를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 무당집에 점을 왜 보러 가요? 궁금해요. 기룡화복이 궁금하죠? 네. 근데 좋은 것도 받아야 되지만 안 좋은 거 피해가고 싶어서 점사비 내고서 점 보죠? 네.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꿈에 개고기를 먹어요. 개고기를 먹거나 개를 도살을 해서 죽이거나 하면 집안에 노안이 있으신 환자가 있으면 100% 돌아가십니다. 3일에서 5일 내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송당하는 거 아시죠? 네. 송사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고기를 먹는 꿈은 제가 경험한 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손님 상담 사례가 아니고 어머니가 노모가 돌아가신 지가 5년 됐는데 저 삼재 나가던 해 뭐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 무당도 삼재를 겪어요. 네.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노안으로 누워 계신 분이 나 다 나았다고 들고 뛰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찜박질. 그러면서 그 한편의 꿈이 지나가고 내가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켰는데 고기 맛이 이상해서 주인한테 고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개고기 짬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요양원에서 위독하시다고 연락받고 가서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도중에 임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개고기 먹는 꿈은 초상 나거나 상이 나거나 송사를 불러일으키는 꿈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꿈으로는 이런 꿈을 꾸면 저는 감정적으로 이런 꿈을 꾸면 사업이 대박난다거나 금전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꿈 혹시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돼지 꿈 이런 거 말고 다른 꿈. 나쁜 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나쁜 꿈이요? 예. 알겠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죠, 누구나. 네. 어떤 사람이 실제 친인척 중에서 네. 뭐 친구 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초라한 모습으로 검은 우산을 쓰고 어디를 가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빨개 벗겨놓고 나이 먹고 좀 아픈 사람인데 실제로 네. 씻겼으면 그 사람도 100% 죽습니다. 사람 저 죽으면 뭐 하죠? 염하죠. 네. 수의 입히고 할 때 씻겨서 염하죠. 네. 안 씻기진 않아요. 네. 씻긴단 말입니다. 염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꿈 하나만. 똥꿈이 돈꿈이라고 하는데 네. 똥꿈도 진똥에 미끄러지거나 그런 건 그건 좋은 꿈이 아니고 네. 진짜 좀 원색적인 표현 좀 쓸게요. 네. 똥을 싸도 끝이 없이 똥자루가 이만하게 나오는 거 이건 큰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돼지 꿈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뺄게요. 네. 야채. 배추나 무 이런 거를 아주 탐스러운 거를 밭에서 뽑아서 안고 오거나 뽑아서 잔뜩 싸놓거나 하면 이거는 큰 돈이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재물의 행운을 부르는 꿈으로 보시면 돼요. 오 진짜 완전 딱딱딱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모르는 꿈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종류의 꿈인데 네. 수산물이 있죠. 네. 문어, 낙지, 네. 해삼, 전복 같은 거를 꿈을 꾸는 사람이 실제 해녀도 아닌데 네. 뭐 일반인인데 그물을 투망을 해가지고 잔뜩 그런 그 수산물을 끌어올렸다면 돈이 들어오고 금전적인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가도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풀립니다. 인간관계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